그럼 아침 자습 6시 반에 시작하고 공부가 4시, 4시 반에 끝났으니까 수면은 2시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모두 항상 1등 했던 것 같습니다. 아, 항상 1등.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 아예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쪽이로 처음 인사드리게 된 장형우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에 재학 중이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에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1대1 음성상담 서비스인 오디바이스에서 중고등학생의 수학 공부 멘토 사널로서도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맞춤형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요, 현재 입시나 공부 관련해서 고민 있는 학생분들의 사연을 직접 듣고 찾아가서 솔루션까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날 첫 번째 공쪽이 친구는요, 다른 과목은 다 1등급인데 수학만 4등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입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정도니 우리 첫 번째 공쪽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지금 한번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혹시 오늘 공쪽이 학생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동성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이가은이라고 합니다. 가은 학생, 다른 과목은 다 1등급인데 수학만? 네. 수학만 4등급? 내신 기준인가요? 네, 내신 기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는 모든 과목이 다 전과권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다른 과목은 다 1, 2등급이 나오지만 수학만 왠지 모르게 3, 4등급 40위권이 나와서 이렇게 고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차이 많은 거 보면은 중학교랑 초등학교 때 되게 열심히 학교 생활한 것 같은데 몇 등 정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모두 항상 1등 했던 것 같습니다. 어, 항상 1등.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때 6월 모의고사 시험지가 있더라고요. 76점, 그리고 계산 실수 20점. 그냥 기탄수학 풀자 가은아라고 적어주셨어요. 6월 성적표네요. 어, 국어는 94점으로 1등급이고 영어도 91점으로 1등급이에요. 그리고 한국사도 통합사회랑 통합과학도 둘 다 1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성적표에 유일하게 2자가 딱 하나 있네요. 수학이 76점으로 2등급. 이것도 한번 볼게요. 다른 과목들은 다 잘 나오는데 내신이나 모의고사나 둘 다 지금 수학이 문제인 상황입니다. 일단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플래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 되게 빼곡하게 적혀있네요. 기말고사 D-Day 8, 4시 반, 4시. 오후 4시가 아니라? 새벽에 공부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네. 시작은 언제예요, 그러면? 6시 반에 아침 자습을 시작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침 자습 6시 반에 시작하고 공부가 4시, 4시 반에 끝났으니까 수면은 2시간? 네. 22시간 가까이 지금 깨어있는 거잖아요. 네. 이 중에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돼요? 시험 기간에는 보통 12시간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어, 12시간. 그럼 이 12시간 중에 수학은 얼마나 투자를 해요? 보통 4시간, 3시간? 이날은 한 2시간 정도 해가지고. 적게 할 땐 2시간도 하는 거니까 좀 더 많은 시간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모의고사로 한번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혹시 본인은 왜 틀렸다고 생각해요? 뒤에 29, 28, 30번은 아예 못 건드린 게 맞는데 앞에도 계산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계산 실수를 하다 보니까 한 4번씩, 5번씩 풀고 그런 시간이 모자라지는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15번은 사실 되게 4학점짜리 문제 중에 초반에 있는 문제죠. 높은 확률로 아마 계산 실수를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풀면서도 연필로 한번 지웠다가 한 게 많아요.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흔적이 남아있어야 돼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28번, 29번, 30번 이 후반 문제에 시간을 투자를 거의 못했잖아요. 문제와 시험을 대하는데 전략이 없어서요. 혹시 모의고사에 4점짜리 문제가 몇 개인지 아세요? 네, 보통 모르죠. 2점짜리가 3문제고 3점짜리가 14문제, 4점짜리가 13문제예요. 내가 각 문제에 몇 분을 투자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2점짜리 3문제에 몇 분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4분? 검토를 해도 3분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그러면 3점짜리랑 2점짜리를 합쳐서 대략 30분의 시간을 우리는 쓸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4점짜리에? 70분. 그쵸, 70분이 남아요. 근데 총 문제는 13문제니까 한 문제당 5분 정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번 중고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네. 지금 만족을 하면은 2학년 때는 66점이 될 수도 있고 3학년 때는 56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 제가 가은 학생이 그 오답 문제를 풀어보는 영상을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본 결과 공식을 바로 대입을 하더라고요. 네. 그게 공식을 외워서 쓰는 거예요. 단원이 정해져 있고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공식을 쓰면 되겠다를 그냥 훈련된 상태라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원의 제한된 사고를 좀 더 풀어놨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문제를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지금
총 다섯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총 20분을 줄 거예요. 아. 네, 잘해야 돼요. 시작! 3분 정도 쓴 것 같아요. 혹시 어땠어요? 풀어보니까 긴장도 좀 많이 되고 아예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우왕좌왕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문제 선정은 사실 이번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였던 원외방정식 기준으로 사실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도 익숙할 것 같아서 특히 제일 마지막 문제 아예 중학교 문제예요. 고등학교 문제가 아니고 중학교 문제예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써먹으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내용들로 가져왔어요. 혹시 그거를 사용을 하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총 다섯 문제 중에 두 문제를 맞췄어요. 그래서 일단 총평부터 내리면은 중학교 때 전교권이었던 게 지금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 아예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냥 새로운 수학을 배웠다? 이런 느낌이 더 센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학교 때 수학이랑 고등학교 때 수학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거의 없어요. 각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21번도 중학교 과정을 쓰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수학적 상상력이 좀 많이 필요한 문제였어요. 가은이 풀을 먼저 볼까요? 풀이가 좀 많이 네, 계속 뭔가를 풀다가 막히니까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고 보조선을 막 그어보고 좌표를 임의로 잡았죠. 걔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려다가 너무 복잡해져서 에이 객관식이니까 찍어야겠다 하고 찍었어요. 네. 그게 사실 이 풀이 과정의 전부인 건데 훨씬 더 쉽고 기하학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요? 이 상황에 A, C, B가 이걸 밑변으로 한다면 높이는 자연스럽게 AC와 B 사이의 거리가 돼요. 그럼 우리 AC의 길이는 구할 수 있죠. 네.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4,3이니까 3루트 10이 나와요.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쪼개요. 그러면 얘는 구하기 쉽죠. 밑변이 오고 높이가 오니까 C의 Y좌표인 3이 되겠죠. 네. 여기는 밑변이 당연히 오고 높이는 C의 X좌표인 4. 4가 되겠죠. 그래서 밑변이 5이고 높이가 5, 4, 3 인 삼각형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계산하면은 30이 돼요. 이 전체 삼각형 넓이가 30이란 걸 알았고 밑변을 아니까 높이도 알 수 있죠. 그렇게 계산하면 이루트 10이 나와요. 이러면은 이 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안 쓰고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저였으면 삼각형도 복잡하게 구했을 것 같아요. 또 이 삼각형을 쪼개는 것도 수학적 사고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걔네를 잘라서 구할 수도 있구나 아니면 뭐 전체에서 부분을 빼서 구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해보는 방식도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걸 추천하는 이유는 니은과 디귿 때문이에요. 사각형 PABC의 넓이가 최대일 때를 물어보고 있어요. PABC에서 P만 이렇게 움직이죠, 이 위를. 네. ABC 삼각형 넓이는 항상 고정이에요.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위의 삼각형 PAC의 넓이가 최대일 때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 P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클까요? AC로부터 가장 멀리 있을 때. 그렇죠. AC로부터 가장 멀리 있을 때. 그래서 이 AC의 길이가 똑같은 직선을 접할 때라는 식으로 풀었을 거예요. 물론 이거를 제대로 구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선이 있다고 칠 때 이 선이 언제냐? 이렇게 수선을 내면 여기를 수직이 등분해요. 그럼 반대로 BAC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었잖아요. 두 개의 위치가 달라요. 그럼 당연히 PB를 연결한 이 선은 수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직이 아니에요. 삼각형 넓이를 이렇게 아까처럼 구했더라면 이게 자연스럽게 생각났을 수도 있겠죠, 더? 네. 훨씬 더 쉬운 방식으로. 마지막 디귿. 사각형 PABC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P의 좌표 안 구했잖아요. 네. 그럼 결국 다시 구해야 되니까 방정식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것도 쪼갤 거예요. 이렇게 쪼갰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쪼갰었죠. 네. 그러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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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다 넣으면 되겠네요. PABC는. 우리 얘 알아요. 얘도 알고. 얘만 모르는데 얘를 쉽게 구하려면 얘랑 합치면 돼요. 이렇게 쪼개면은 여기가 수직이죠. 아까 네. 수직이 등분인 거 확인했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이 전체 사각형 넓이가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 반지름 알고 있죠. 네. 5니까. 여기 AC 길이 쉽게 구했죠. 아까 네. 여기 구했죠. 그러니까 얘 알고 얘 알고 구한 걸로 더하면 이것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쪼개는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는 생각을 연습을 해야겠죠. 단순하게 공식으로 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가 밑변이랑 높이 곱한 다음에 2분의 1 구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데서 한정 지어버리면, 한마디로 주어진 공식으로 사고를 한정 지으면은 아까 점과 선 사이에 공식 썼던 것처럼, 좌표를 계속 대입한 것처럼 그 사고에 매몰되게 돼요. 그러니까 관련돼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다양하게 풀 수 있을까, 더 쉽게 풀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을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은이가 중학교 때 기억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왔었는데, 사실 손을 거의 못 댔죠. 어떻게 접근할지도 몰랐고, ABC 길이가 7, 8, 9로 각각 주어져 있을 때 이 7, 8, 9가 예각삼각형이겠구나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각삼각형인지 둔각삼각형인지 직각삼각형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고등학생인데. 그 다음에 무게중심 G를 여길 G라고 합시다. 그때 A와 G를 지나는 서로 다른 두 원이 D와 E에서 이 직선에 접한대요. 여기가 접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점이 E고 여기 어딘가 있는 D에 대해서 D 제곱을 구하라고 묻는 문제예요.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건 이 중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중선 정리. 구체적인 건 기억이 안 나죠? 그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 AF의 제곱과 BF의 제곱을 더한 거에 두 배다. 네. 그러면 AF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럼 AF의 길이 가하면 AG랑 GF 길이도 구할 수 있죠? 네. 왜냐? 2대1. 그치. 무게중심이라 2대1이니까. 그럼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게 DE와 관련된 거잖아요. 여기서 또 떠올려야 되는 다른 개념이 있는데. 기억나나요, 혹시? 기억. 날랑말랑. 날랑말랑하죠. B제곱이 A 곱하기 C가 돼요. 네. 이거 기억나요? 네. 이거 중학교 때 배우죠? 네. 그러니까 이 F2의 제곱이 여기 곱하기 여기가 되는 거예요. 반대쪽 똑같겠죠? 네. 그래서 DF랑 FE가 사실 길이가 똑같아요. 이 DE의 제곱은 그거에? 그쵸. 4배가 되겠고, 그거에다 곱하기 3만 해주면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푸니까 좌표도 한 번도 안 쓰고 다 중학교 때 쓴 닮음, 원의 접선, 비례식. 단순해졌네요. 그쵸. 위의 문제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가장 급한 게 수학적 사고력 문제예요. 고등학교 때 배운 것만으로 하려다 보니까 마치 해설지에 나와 있는 방식 그대로만 따라가게 돼요. 직접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실제로 저도 고등학생 때 모르겠는 문제 한 문제만 가지고 하루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런 연습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접근을 못하겠다라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여줄 거예요. 그럼 지금 중학교 수학을 완전 다시 시작하기에는 앞으로 진도도 나가야 되고 좀 막막한데,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너 중학교 수학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면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다은이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실제로 한 달이면은 중학교에서 쓸만한 것들은 다 이미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중선 정리 있었다 말해주면 기억나고, 원하고 접하는 거 말해주니까 기억나고, 그게 아니라 본인의 기억이 지금 좀 남아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학만 투자해도 베이스가 훨씬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수학 선행은 어디까지가 적당할까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수학 선행은 한 학기 이상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사실 없어요. 수학 선행을 그걸 좀 내려놓고 중학교 거부터 기초부터 더 단단하게 다지고 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은 것 같은데, 다은이 혹시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약학과를 가서 약학 연구원이 되는 게 꿈입니다. 약학 연구원. 지금보다 수업을 많이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 꿈을 이루려면. 근데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은이랑 비슷한 수준의 성적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한 학기 지나면 한 등급 올라와서 결과적으로 수능 때는 1등급 맞고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성적이 너무 안 좋다고 걱정하지 말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꼭 1등급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 100점으로 마무리하면 더 좋겠죠? 네. 네,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낙태해지고 좀 안일해져 있었는데 이걸 좀 깨고 지금부터 방학이니까 열심히 해서 다음 학기에는 꼭 1, 2등급 노려보겠습니다. 1등급만. 저희가 나중에 불시 점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오, 되게 많고. 아까 그 파일도 보면은 이것도 다 상장이에요. 와. 어이구.